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이 시간이 결국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우리 라이프 드로잉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결국 되어버렸습니다. 그쵸, 너무 아쉽죠. 그쵸.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 다음 남은 강의들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이거 영상 보는 이제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뒤에 이어지는 다른 강의들을 또 기대해 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라이프 드로잉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라이프 드로잉을 결국 여러분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하기 싫은데 라이프 드로잉을 하는 이유가 뭐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캐릭터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결국 라이프 드로잉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하게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미 그림 좀 그리는 학생들이니까, 그쵸? 방구 좀 끼죠, 다들. 그래서 별로 그게 없겠지만은 이 학생들 중에서도 또 캐릭터 디자인 뭔가 좀 막막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캐릭터 디자인 개론 같은 것도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가 이제 진짜 캐릭터 디자인 아예 해본 적도 없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진짜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먼저 하고 싶은 말. 일단은 그 친구들 막막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캐릭터 디자인 만드는데 뭔가 잘 안 나와. 그러고 내가 어떤 지향하는 스타일도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상태인 학생이라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지향하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다 하는 스타일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은 디즈니든 아니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든 뭐 엄청 세상에 만화가 얼마나 많아. 만화랑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많아. 그치? 그리고 만화랑 애니메이션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북미 쪽 다르고 일본 쪽 다르고. 스타일에는 또 약간 우열 같은 게 또 없어요. 여러분이 막 가르는데 스타일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향하는 스타일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모작을 하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앞에 그 인체 우리가 그려봤잖아. 그치? 그 인체를 배우면서 얻은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여기 있는 이 내가 이 캐릭터, 기존에 있는 캐릭터 디자인을 모작을 해보면서 아, 이 사람이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인체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거구나 라면서 이 사람이 이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직접 파악을 해보는 거야. 모작의 목적은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보고, 저는 뭘 지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스타일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분명히 정말 좋아했던 작품이 하나는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막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애니메이션 뭐 좋아해? 그러면 1초 안에 딱 떠오르는 거. 그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은 그 작품의 스타일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타일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쌤이 뒤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띄워놓고 아무것도 안 켜놨는데 말로만 이렇게 떠들면 뭐해. 그래서 쌤이 예시를 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쌤이 여기 그 뭐지 본강 때 쓰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 그런 본강 때 강의를 위해서 그 교보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여줄게요. 그래서 쌤 스타일도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전에 했던 건데 요전에 만들었던 이제 캐릭터 이제 되게 러프하게 그렸어요. 간단하게. 근데 되게 핵심만 보이게 일단 그려 놓은 건데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 쌤은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렸거든요. 근데 쌤은 어렸을 때 학습 만화를 많이 봤어요. 이제 부모님이 공부시키려고. 근데 학습은 안 하고 만화만 봤어. 학습 만화를. 그래서 그 학습 만화 어렸을 때 봤던 학습 만화 약간 그거에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만화의 영향권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만화 제일 많이 보죠, 우리가. 그래서 일본 만화 스타일도 들어갔다가 근데 쌤이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죠. 그래서 북미 쪽 어떤 그런 스타일까지 섞여가지고 이게 잡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향하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아까 모작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그림이랑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안 똑같으세요. 일단 여러분이 기존에 그린 사람 실력만큼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본 게 있고 여러분만의 어떤 고유의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섞이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변하게 됩니다. 그림체가. 쌤 이게 뭐 완성형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림체의 그림이라는 건 완성형은 없어. 항상 진행 중이야. 쌤도 지금도 그림체가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어쨌든 요 잡혀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변주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보여줬고 이제 우리가 스타일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내 캐릭터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서 또 막힐 거예요. 아 근데 뭘 그려야 되지? 어떻게 캐릭터 디자인을 해야 되지? 이 여기서 이제 또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캐릭터 디자인할 때 막힐 때에는 여러분이 일단 두 개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배경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캐릭터 활동하는 곳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맨 처음에 잡아야 돼. 근데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 해가지고 특정 시간대, 특정 공간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엄청 자세하게 막 1582년 뭐 스칸디나비아 무슨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좋기는 해. 사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 좋아. 근데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15세기 중세 서유럽 이런 식으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특정 실제로 존재하는 15세기 뭐 서유럽이 아니라 15세기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시간대와 그 공간의 이미지. 반지의 제왕이 중세 판타지지만은 그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의 그 시간대는 아니잖아. 그 시간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시간대의 이미지, 어떤 공간의 이미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문화적 이미지. 똑같은 중세라고 하더라도 처음 10세기가 다르고 15세기가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있잖아. 북유럽 다르고 남유럽 다르잖아.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양으로 묶이지만 중국, 일본, 한국이 다 다르죠, 성격이. 심지어 한국에서도 들어가 보면 북방구 다르고 남방구 달라요, 문화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경, 문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증을 세세하게 찾는 게 중요해, 거기에서. 이미지를 먼저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찾았어, 한번 그려볼까? 하면 이제 안 나와, 왜 안 나와? 여러분이 그 시간대와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 아직 몰라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 역사학자, 지질학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일단 찾아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분명히 생각했던 거랑 다를 거예요. 중세 하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했을 때 뭔가 어떤 뭐 되게 깔쌈한 기사단에 귀족들은 막 이런 거 머리 말고 있고 어떤 뭐 왕이 막 제 황제가 이렇게 딱 있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기사단은 뭔가 좀 꾀죄죄하고 왕은 약간 위원장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되게 막 귀족들한테 막 이렇게 저거 하고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 그거 나중에 근대 가까이 가서야 나옵니다. 그거 그때는 귀족들도 다 이렇게 뭔가 좀 꾀죄죄했어요, 중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달라 뭔가. 그리고 그걸 찾아보면 그거를 직접 여러분이 다른 거를 여러분이 찾았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맞는 그 배경을 짝짝짝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찾았어. 그래서 배경이 딱 어떤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캐릭터의 의복 디자인이 나오게 돼요. 의복 디자인. 그리고 이 캐릭터의 생활상 디자인. 어떤 사용하고 있는 도구 이런 거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캐릭터 사용하는 도구와 의복의 디자인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캐릭터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배경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격. 왜 성격을 생각을 해야 되냐? 성격도 이게 이제 막 뭐라 그럴까? 너무 입체적이면 안 돼. 우리가 실제 사람들은 성격이 한 저걸로 정의가 안 되는데 우리 친구에 대해서 친구 여러분 다 친구들 있죠?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걔는 뭐야? 하는 거 있죠? 걔는 좀 또라이야. 걔는 그 뭐지? 화를 너무 벌컥벌컥 내. 걔는 애가 뭔가 우울해.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 친구들 실제로는 성격이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성격 있죠. 그거 제일 핵심적인 제일 특정적인 거 그 캐릭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로 특정할 수 있는 캐릭터의 성격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막 이런 거 안 돼. 막 얘는 사실은 뭐 나쁜데 사실은 위약적인 행동 하는 거고 사실은 착하고 과거에 뭐가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고 친구랑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다 한 문장 얘는 성격이 어때?
진지한 캐릭터야. 얘는 어때? 약간 시큰둥한 캐릭터야. 얘는 어때? 얘는 다혈질이야. 얘는 어때? 얘는 겁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캐릭터 성격.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성격을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 캐릭터가 평소에 짓는 표정이 있고 평소에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 표정에서 얼굴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에서 체형이 나옵니다. 이건 약간 예시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 자, 일단 배경은 말이죠. 배경은 일단 쌤이 뭘로 정했었냐면은 삼국시대로 정했습니다. 삼국시대 약간 그 6세기, 5세기에서 6세기 정도. 그러니까 삼국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네 나라에 있었던 고 시대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딱 정해졌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방패도 실제로 있는 방패야. 여기 있는 문양, 여기 있는 거. 요 갑옷도 실제 가야 가보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격. 이 두 캐릭터 성격이 지금 둘 다 다르죠. 아까 말했다시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체형과 어떤 얼굴 디자인도 다르게 나오는 건데 똑같은 뚱뚱이 캐릭터잖아. 둘 다 그치? 똑같은 뚱뚱인데 이 캐릭터는 약간 다혈질 캐릭터예요. 다혈질이면 어때?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는 애들은 얼굴 표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찡그리고 있어. 그치? 그 씩씩대잖아. 화가 나 있어. 그 눈이 어때? 눈이 부릅뜨고 있어 애들이 평소에. 입이 어때? 입 막 씩씩거리니까 입이 이따시만해. 이거 엄청 커. 그러니까 눈썹이 찡그려지고 눈이 이제 커지고 입이 딱 벌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얼굴 디자인은 눈썹을 일단 강조. 그 다음에 눈은 땡그랗게, 입은 크게 디자인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는 어떠냐? 화난 애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있지. 뭔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 상체에 힘이 들어가 있어.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반에 가면 항상 씩씩대고 있는 애 한 명씩 있죠. 꼭 씩씩대는 애들. 그러면 어깨가 다 이따시만하게 올라와 있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냐? 힘이 상체 쪽에 몰리게 돼요. 상체 쪽에 근육이나 살이나 이런 거가 막 붙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뚱뚱이지만 이 캐릭터는 다리가 이렇게 딱딱 뻗고 있고 위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약간 근육돼지 스타일의 뚱뚱이인 거지. 약간 그쵸? 반면에 이 캐릭터는 약간 느긋한 캐릭터로 잡았어요. 느긋한 캐릭터로 잡으면 어떠냐? 일단은 느긋해. 그냥 반에 또 한 명씩 느긋한 애들 한 명 있어. 그럼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순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눈이 이렇게 그런 애들 있죠. 순해가지고 이렇게 눈꼬리가 약간 좀 처져 있어요 애들이. 약간 그 다음에 눈썹도 약간 처져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이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이런 디자인도 눈꼬리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표정 같은 것도 입도 이 캐릭터보다 조그맣죠. 뭔가 살짝 앞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고 뭔가 그렇게 해줬고 몸은 자세는 어떠냐? 느긋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힘을 쫙 풀고 다니기 때문에 풀고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에 있는 것들이 힘을 거대로 이렇게 몸이 흘러내려요. 애들이 약간 마른 애들도 약간 구부정하고 그쵸? 근데 뚱뚱한 애들은 이제 살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업이 안 되고 이렇게 힘 그대로 받아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지. 아이 뭐 어때? 하면서 느긋하게. 그래서 이 캐릭터는 약간 이렇게 둥근 느낌이지만 이 캐릭터는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의 둥근 느낌이죠. 지금 느낌이 그런 식으로 똑같은 그 뚱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디자인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 말했다시피 캐릭터를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막힌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디자인 개론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전에 1강 때 이제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쟁이로서 그리고 있으면은 좀 안 좋은 버릇들 그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또 그림 다 잘 그리는 학생들이잖아. 근데 분명히 그 가지고 있는 잘 그리고 있는 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뭐냐? 여러 가지 체형을 좀 못 그린다. 가 이제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그 제일 그 뭐지 앞에 개론을 다 넘어갔고 여러분 기본기가 충분하다면은 다양한 체형을 그리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뚱뚱한 캐릭터 어떻게 그려? 아까 말했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되게 마른 캐릭터 아니면은 어떤 근육질의 캐릭터 여러분이 그리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리라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근육질 캐릭터 그리려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변주가 크게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다양하게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줬던 교보제에 있다 그림을 4개를 보여줬지만은 사실은 그 그림이 30개 중에 4개예요. 쌤이 교보제로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어떤 체형을 그려봤으면 싶어가지고 예시로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 이렇게 나누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이고 여기는 약간 몸짱 캐릭터, 여기는 뚱뚱이 캐릭터, 여기는 키 작은 캐릭터, 그 다음에 마른 캐릭터 이렇게 다섯 분류로 나눴고 성별이 둘이니까 10명이죠? 이거를 하나, 세 개 해가지고 총 3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다 달라요. 보면 그 다 다르게 디자인을 했어요. 연령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뚱뚱이 똑같은 많은 캐릭터지만은 조금씩 다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가 아까 보여줬던 그 일반 캐릭터죠. 여기도 아까 그 주인공 캐릭터 얘네 둘이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일단은 얘는 약간 일반 캐릭터지만 얘도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 여섯 캐릭터씩 있는 거야. 여섯 캐릭터씩. 얘는 약간 화랑 캐릭터인데 일반이지만 약간 좀 조그맣게 디자인 됐어요. 얘랑 좀 다르죠. 지금 얘는 약간 상인인데 얘도 앞에 얘랑 좀 다르죠. 얘는 약간 좀 어깨 약간 좀 떡 벌어진 느낌? 뭔가? 이거 갑주 입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얘 좀 작은 느낌이죠. 여긴 좀 큰 느낌이죠. 약간 좀 똑같은 일반이라도. 그리고 약간 이무기 캐릭터 여기도 약간 좀 다르죠. 그렇고 여기가 일반이었고 다음에 이제 몸짱 캐릭터들 여기 남자 몸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갑옷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떡 벌어지고 머리 조그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여기는 똑같은 이제 저건데 좀 더 푸쉬를 들어갔어요. 어떤 근육을 더 세게 도깨비 캐릭터인데 진짜 우락부락하게 완전. 그다음에 약간 여두목 산적두목 캐릭터 들어가졌고 여기도 똑같은 이제 몸짱 여자 캐릭이지만은 여기는 약간 좀 더 이제 완전 약간 좀 더 떡 벌어지고 좀 더 이렇게 근육이 있는 그런 캐릭터 했고. 그리고 몸짱으로 굳이 젊은이들 필요 있나? 영감님도 얼마든지 몸짱일 수 있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몸짱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은 여섯 명을 다르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다음은 뚱뚱입니다. 주모 캐릭. 주모. 여기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짤뚱한 약간 좀 뚱뚱이로 약간 만들었죠? 여기는 그 약간 학자 캐릭터인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뚱뚱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지? 요 뚱뚱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죠. 요건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해주고 여기는 애기 약간 공주? 뭔가 귀족 딸내미?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완전 원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줬어요. 여기도 뚱뚱이 캐릭터 약간 무희? 무희인데 약간 뚱뚱이 캐릭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산적 그 아저씨죠? 아까 그 두목 부하 느낌?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섯 명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쵸? 다음은 키 작은 캐릭터. 여기는 아까 도깨비 약간 대장장이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애기. 여기는 완전 다르죠. 똑같은 키 작은 캐릭터가 되더라도 이 아저씨 약간 몸짱이지 약간 좀.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몸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키 큰 몸짱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몸짱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이해되죠? 어떤 하나에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여기 승려, 애기. 여기다 할머니 캐릭터, 약간 무당인데, 약간 이게 네모지게 약간 좀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모나게, 얼굴도 네모나게. 그리고 여기 어깨가 여기까지 있고, 몸을 이렇게 아주 구부정한 느낌을 좀 이렇게 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도둑 캐릭터. 여기도 약간 좀 다르죠. 약간 간신인데, 키가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근데 또 말 간신들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주둥이로 이렇게 막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런 입 부분을 해줬고 간신들 보면은 스테레오타입한 그 수염 있죠? 이렇게 수염 성성난 간신은 한 번도 못 봤어. 다 요래 보면은 그쵸? 어떤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디자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작은 캐릭터도 6명 만들어줬어요. 그거 다 다르죠, 진짜. 같은 저거라 하더라도. 마른 캐릭터도 마찬가지. 구미호 소녀. 근데 여기는 약간 또 노인? 노인도 되게 마르게 지금 이 안에 도형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갈비뼈를 딱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배를 넣었어요. 실제로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캐릭터인데 뭐. 그쵸? 그래서 약간 구부정한 그 노인 캐릭터 해줬고, 여기 약간 소년병 캐릭터, 앞에 있었던 구미호 소녀랑 약간 체형이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죠? 이게 성별이 다르니까 약간 요렇게 요렇게 골반 안에 허리가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 친구는 이제 어깨가 좀 더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많은 캐릭터지만은 성별에서도 어쨌든 체형이 갈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커신 캐릭터.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 앞에 이 노인분보다도 더 구부정한 진짜로 이렇게 막 나이 드신 할머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른 캐릭터지만 이게 최종 이제 우리 보스거든요. 약간 폭군 캐릭터 앞에 우리 주인공들이 무찌르러 갈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캐릭터 디자인하면서 그냥 만든 거야. 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이걸 폭군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말랐지만 어떤 막 진짜 센 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딱 있잖아. 뭔가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들은 상체가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그런 캐릭터니까 어깨 쪽에 이게 힘을 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체형이 어깨가 이렇게 좀 떡 벌어지게 나오고 몸은 약간 말랐지만 야리야리하지만은. 그래서 되게 센 캐처럼 보이면서도 약간 좀 되게 비열한 약간 그 냄새가 풀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게 디자인이 됐죠. 마른 캐릭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섯 종류가 디자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10명 있는 그 시트 보였죠?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체형들의 캐릭터 디자인을 꼭 한번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그냥 이제 막 평소에는 안 그리던 체형 그리는 거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전에 말했다시피 좋은 레퍼런스 사이트가 많다 그랬죠. 레퍼런스 사이트 찾아보면은 다양한 체형의 모델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형의 모델들도 여러분이 그려 꼭 한번 라이프 드로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기를 쌓고 적용하는 능력, 이거를 여러분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계와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해 왔으면 좋겠고, 우리 라이프 오늘 캐릭터 이런 디자인 개론 해봤는데, 그 시간과 우리 라이프 드로잉 그 시간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